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구약 역사 속에서 특별히 다윗 시대에서부터 예수님 시대까지를 우리가 창조 목적 학교라는 그러한 테두리 안에서 무슨 기간이라고 불렀죠? 고등학교, 그렇죠? 고등학교 기간이다. 학교 전체 7000년 틀에서 이 고등학교 기간 동안에 다윗을 빼놓고 솔로몬부터 시작을 해서 쭉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약 한 1000년 동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나라는 이야기가 성경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요. 그분들의 그 삶의 모습을 이런 그 기간 속에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백성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핍박을 받고 배척을 받고 미움을 받는 이러한 역사로 점철되어 있어요. 예. 이스라엘의 역사가 곧 천년 기간이 고등학교 기간이요. 지난 시간에는 특히 제가 이사야 선지자를 집중적으로 조명했는데 오늘도 그렇게 할 것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아시리아라는 제국의 핍박을 받고 완전히 병합이 되고 그 나라를 통해서 망할 것을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이 그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눈을 뜨고 있을 때 그것이 성취가 됐어요. 주전 722년에 이사야 선지자를 위시해서 그 당시의 선지자들이 남유다 지방이 예루살렘이 있는 남유다 지방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구체적으로 말해서 그 당시에 이미 바벨론 제국이 없었을 때예요.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할 것을 예언을 또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722년 사건, 586 사건, 요 사건들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다 그런 제국들을 세워서 그런 제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혼쭐이 날 것을 이렇게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했어요. 이런 그 시스템이 역사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 역사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미리 다 디자인하신 거예요. 똑같이 오늘날 지금 일어나는 모든 우리 이 동북아시아의 4대 강국들의 그 틈바구니에서 저희들 남북이 갈라져가지고 이런 일들 일어나는 것들, 이것들이 누구에 의해서 디자인이 됐어요? 안 됐어요? 이건 우리 예수님에 의해서 아주 퍼펙트하게 디자인이 돼가지고 움직여지는 걸로 우리는 이 성서를 보면서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런데 이렇게 디자인을 한 것을 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소수만 깨닫고 다수는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 깨달은 소수를 뭐라고 불렀죠? 지난 시간에 우리 남은 자들이라 그랬어요. 몇 프로예요? 약 한 10% 정도라고 그랬죠? 성경에 보면 10% 정도. 요 사람들이 깨닫는다는 거예요. 요 남은 자들. 근데 그 남은 자들은 자기네가 잘나서가 아니고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에게도 말하기를 로마서 11장 5절에 바울아 너도 1세기 때 남은 자인데 너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남은 자 대열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호세아 선지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네 민족이 왜 이렇게 외침을 받고 이 강한 제국들을 내가 일으켜가지고 그분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주는지 아느냐? 호세아 선지자에게 딱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귀를 딱 열고는 뭡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네. 우리 호세아서 4장 6절에 그렇죠? 지식이 없어서 이런 모습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아주 퍼펙트한 디자인 속에서 지금 지식이 없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이 던져요. 그럼 어떤 지식을 말합니까? 라고 우리가 또 질문 던져야 돼요. 무슨 지식입니까? 이 세상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지식입니까? 이 세상 상식입니까? 이런 지식이 아닌 거예요. 성서에서 말하는 지식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한 지식은요, 그 지식이 뭐냐? 첫 번째는 두 종류가 있어요. 큰 종류는 뭐냐? 네 종류의 뭐예요? 신비. 네 종류의 신비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그 지식 우리 공부했죠? 뭡니까? 하나님의 신비, 그리스도의 신비, 천국의 신비, 그 다음에 불법의 신비. 그 가로 열고 성경 구절 한번 우리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신비는 요한계시록 10장 몇 절이에요? 7절. 그리스도의 신비는 에베소서 3장 4절. 천국의 신비는 마태복음 13장 11절. 예. 자꾸 우리가 이렇게 말로 해야 돼. 그 다음에 불법의 신비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예. 자, 요 우선 지식은 요 네 가지 신비를 철저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지식이 없으면 이게 성서가 수화가 안 돼요. 두 번째 신비가 뭐냐? 이 창조 목적 학교의 필수 과목들이, 필수 과목들. 우리가 만든 우리 과목들 있죠? 그 과목들이 뭐예요? 처음에 창조 목적론, 두 번째 뭐예요? 삼위일체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기독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구원하신 분이니까 구원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성화가 돼야 돼. 그러니까 성화론, 그 다음에 이 성화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들어요. 교회론, 그 다음에 뭐예요? 교회만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나가 선교를 해야 돼요. 선교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예요? 종말론. 이 모든 이론을, 성서적 학설들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네 가지 신비를 우선적으로 알아야 돼요. 이 네 가지 신비들을, 이 네 가지 신비들을 우선 안 다음에 이 필수 과목들을 단계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네.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호세아가 너희들이 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데 너희들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아수르 제국을 세우고 바벨론 제국을 세워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너희들을 혼쭐을 내도록 함으로 너희들이 야 지식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고통을 통해서.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네 가지 신비들이나 요 창조 목적 학교의 필수 과목들을 요 고등학교 학생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것을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지를 않았어요. 그냥 둘이 몽실하게 가르쳐 줬어요. 추상적으로. 예컨대 율법 잘 지켜라. 우상 섬기지 마라. 또는 그 수직계명이, 수평계명으로는 너희들 가난한 사람들 잘 돌보고 과부나 고아들,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 또는 이방인들까지 이런 사람들 잘 대접해라. 여기 수평계명이 이렇게만 하셨지 그래놓고는 너희들 왜 수직계명도 안 지키고 너희들 왜 수평계명도 안 지키느냐, 특별히 누굴 가지고 이야기하냐면 서기관들아, 너 바리새인들아, 제사장들아, 소위 그 지도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아, 서기관들아, 제사장들아, 심지어는 선지자들아. 이 선지자들도 이 가짜 선지자들이 많은 거예요. 너희 이런 소위 하위 계층, 높은 계층 너희들아, 너희들 이거 안 지키기 때문에 내가 722년 586 사건을 일으킬 것이고 일으켰단다에,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렇게 하면 매를 맞고는 그 다음에 뭘 깨닫냐면 선지자들, 진짜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식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지식이. 특히 솔로몬에게 먼저 가르쳤어요. 우리 잠언 1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건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그런 이 말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잠언 1장 7절에. 그건 우상 섬기지 않는 것. 두 번째로요, 똑같이 솔로몬에게 잠언 23장 12절에 너희들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울어질 않았어요. 세 번째로 또 솔로몬에게 잠언 10장 21절에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는 자다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는 자예요. 지금 이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식이 없다는 건 뭐예요? 미련한 자는 이게 4대 신비를 모르고 그 다음에 뭘 모르는 거예요? 필수 과목을 모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고등학교 때 몇 프로 정도 돼요? 약 90% 정도가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고등학교 때. 그런데 이 고등학교 때의 이 모습이 신약에 와서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네 번째로요, 잠언 1장 22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지금 신약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4대 신비를 가르쳐주면 싫어가지고 아예 어렵습니다. 관심 없는 사람 대부분이. 그 다음에 필수 과목 이야기하면 그 관심 있는 사람 많아요? 별로 없어요.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더 드릴게요. 잠언 21장 11절에 솔로몬이 그랬어요.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느니라.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느니라. 이렇게 솔로몬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잠언을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죽기 전에 솔로몬도 여기에 빠져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가지고 이 좌문도 기록하고 전도서도 기록하고 어느 정도 있었던 분인데 한계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이 지식을 가지고서 수직 계명을 이분이 위배했던 사람이에요. 나중 말년에. 이렇게 이분을 통해서 했는데도 이분 후손들인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 말씀대로 따라간 사람은 소수의 남은 자들밖에 아니에요. 대부분은 이 지식을 무시하거나 관심 밖에 두었어요. 이 솔로몬이 지금 지적한 것처럼 이 지식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여호와를 아는 게, 거기다 좀 적어놓으세요. 지식은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이 4대 신비 속에 필수 과목 속에 들어가 있는 키 메시지가 뭐예요? Who is Jesus?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공부하면서도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기독론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식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이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아는 것이, 그리고 이 지금 이 필수 과목들과 4대 신비 속에 거기에 키 메시지가 누구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뭘까? 무슨 뜻일까? 요 안다는 말은 구약에 나오는 유대인 말로는 야다라는 단어를 써요. 야다. 근데 헬라 말로는, 그리스 말로는 기노스코 그래요. 기노스코. 근데 이게 야다라는 말을 사전을 자세히 보면요, 이게 뭐냐면 이 부부가 가까이 서로가 아는 것.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가 된 것. 그래서 이것은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 경험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지적 이해가 있으면 거기에 명철이 따라오죠. 명철. 그래서 항상 성서에는 그래, 지적 이해 지식이에요. 근데 그냥 정보를 받는 게 지식인데 지식이 있으면 그 다음에 명철이 따라와요. 그 지식에 관한 의미의 명철은 understanding 그래요. 영어로는요, 그 의미가 따라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지혜가 따라와요. wisdom, sophia 그래요. wisdom, 헬라 말로 지혜는 이 지식이 몸에 배가지고 그것이 내 몸을 관리하는 능력이에요. 이 지혜가요. 다시 말하면요, 여호와를 안다라는 의미는 여호와를 야다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내 몸에 배도록 이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이런 뜻이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그냥 지적으로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에 대한 지적인 이해와 그 다음에 명철과 지혜까지 연결될 때 안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성서에서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여호와 예수님을 알게 되려면, 예수님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빵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열어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빵이 여기 영적 양식이에요. 빵이다 영적 양식이에요.
그 빵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참된 양식이다 그래요. 예수님이 내가 참된 양식이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 그리고는 이 떡은 난데 생명의 떡이다. 그러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 그래서 영생의 떡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그래서 우리는 요 떡을 이제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빵 예화를 제가 자주 들어요. 요거 다시 한번 알지만 또 정리를 해봐요. 첫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떡인데 요 떡을 이렇게 딱 보고는 그냥 이렇게 보고만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가. 그걸 뭐라고 그랬던가요? 그냥 읽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 또는 듣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냥 보고 있는 거냐. 이 빵을 보고 있는 거예요. 빵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 지금 내가 지금 보고만 있어요. 그것을 다른 표현을 하면 내가 귀로 듣고 그 다음에 뭐예요? 눈으로 읽고 있는 단계. 요거는 약간 5% 정도밖에 내 소유가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이 쓰는 거예요. 쓰는 거. 쓰는 건 뭐냐? 이 빵을 만지는 거예요. 빵을 내 손으로 만지는 거예요. 만지는 것을 뭐라 그러냐? 쓴다. 이 쓰는 것은 약간 15% 정도 예수님을 내가 이제 내 속에 들여놓을 수 있다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이게 만졌죠? 만진 다음에 이것은 입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입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빵을. 예수님을. 요것을 그래서 이거 아 이거 맛있구나 하고 맛을 보는 단계예요. 요것을 공부한다 그래. 스터디한다. 약간 25% 정도가 내 것이 된다. 이게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그래요. 공부한 다음에 요 빵을 지금 내 입에 놓고 뱅뱅 돌리고 있다가 이제 씹어서 그다음에 요 식도로 이렇게 넘기는 것. 요 넘기는 것을 암기한다 그래. 암기. 50% 정도. 그다음에 이제 식도로 넘겨서 내가 이제 소화를 하는 단계. 요것을 묵상한다 그래. 75%. 묵상한 후에 이 소화한 후에 이 모든 에너지와 영양소를 내 몸에 퍼뜨리는 걸. 그것을 순종한다. 순종. 그건 약간 100%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이 과정들을 겪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어느 정도 깊이 알려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하나님 말씀이 뭐죠? 이 지식이에요. 사대 신비를, 그 다음에 필수 과목들을 내가 듣고 읽고 쓰고 공부하고 암기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내가 가르치고 이런 순종하는 이런 일들이 할 때 내가 안다,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경험하는 거예요. 그냥 지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알면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제 지식이 날로 날로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은 한번 알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발전이 돼요. 날로 날로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베드로가 뭐냐고 그러냐면 자기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그분이 느낀 거예요. 성령님이 그분이 그걸 느꼈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분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얘들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희 안에서
성장되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희들에게서 성장되기를 원하노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인들에게 이것이 성장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오늘도 내가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바울은 기가 막힌 말씀을 한 두 가지 했어요.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8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분들에게 많은 것을 이분이 제공하면서 두라노 소원까지 거기에서 개설해서 2년 공부시키고 했는데 이분이 그러는 게 얘들아 내가 바라기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식이 너희들에게서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길어지고 깊이 증가되는 그 크기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노라 그랬어요. 바울은 빌립보서를 쓰시면서 에베소서 때나 빌립보서나 같은 때 주후 60년 안에요 하시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거보다 더 구체적인 말씀하세요.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는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이 한국말로는 고상하다고 하니까 그냥 뭐 젠틀하다 그런 의미 가장 excellent 최고라는 거예요.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더 얻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분은 60년이니까 35년에 개종해가지고 25년 동안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엄청나게 이제 배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들보다 가치가 비교가 되지 않고 그들은 다 배설물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렇게 고상하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이에요. 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많아서 뭐합니까? 도대체 이 지식 많이 가져서 뭐합니까? 잠언 1장 7절에 아까 우리 봤지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지식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근본이라는 거예요. In the beginning. 다시 말하면 이 지식이 나에게 탁 들어오면 이 지식은 이 사대신비와 이 필수 과목들 이것이 나에게 들어와서 자리매김하면 그때부터 뭐가 나타나냐면 여호와를 여호와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서서히 이 변해간다는 거예요. 발전해간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안 되고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이 말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영어로는 그래도 the fear of the Lord, fear 이 두려운데 어떤 두려움이냐면 거룩한 두려움이 예컨대 이분이 창조주이구나 무서운 거예요. 이분이 나를 만드시고 모든 걸 다 만드셨구나. 이분은 통치자이시구나. 무서운 거예요. 통치자가 무섭죠. 예? 그러면서도 존경을 하면서도 무서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분이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분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참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 마이 갓, 대단한 분이시군요. 이분에 대한
경외심이 생기는 거예요. 경외. 오케이? 이 경외심. 이 경외심이 어디에서부터 발단하느냐? 뭐라고 그랬어요? 예?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있을 때.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있을 때 이 경외심이 더 구체적으로 내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바 공부를 하는 게 거기에 있고 우리가 세미나 하는 게 거기에 있고 제가 설교도 이런 부분에서 강조하면서 내 설교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로 가잖아요. 그냥 뭐 지식 없이 그냥 흥분시킬 수 있어요. 그 흥분은 가다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우리가 꽉 차 있게 있으면 한꺼번에는 다 안 되지만 천천히 나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이렇게 들어올 때요. 창조 목적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서서히 변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서서히. 이제 내가 예전에는 우상을 더 많이 섬겼는데 돈을 더 섬기고 가족을 더 섬기고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은 2차적인 분이시고 모든 것이 1차적으로는 나밖에 없는 게 내 것들 이랬는데 이것이 우선순위가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해. 우선순위가. 근데 이거는 지금 보시면 우리가 구약에서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 보면 90%의 사람들은 그 우선순위를 변화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똑같아. 신약의 첫 천년은 무슨 학년이라고 그랬어요? 초급대학. 그 기억나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 예수님 재림까지 대학교. 이 기간 동안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지식이 약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90%의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않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세상을 더 좋아하게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왜? 고등학교 때의 그 라이프스타일을 우리가 그림자로 딱 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괴로운 거예요. 지금 신약 기간에 지금 교회라는 이 교회 2000년에 보면 크리스천들 괴로운 거예요. 뭐가 잘 풀리지도 않고 에? 잠놈들이 와서 나를 괴롭히고 사업을 해도 쫄딱쫄딱 망하고 그러니까 또 와서 울고 짜고 그러다 또 좀 하다 또 망하고 뭐 아이들도 뭐 잘 되는 놈도 있고 안 되는 놈도 있고 하여튼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요. 이게 왜 이래요? 그러면 답이 어느 정도 좀 보여줘? 예?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랬죠. 너희들 이 지식에 충만해가지고 창조 목적대로 잘 순종하면 너희들에게 복들만 해주겠다는 거예요. 시편 91편을 쫙 보세요. 우리 좋아하는 복들이에요. 뭐냐? 내가 너에게 요새가 되고 피난처가 되고 방패가 되어주고 사냥꾼들이 올무를 쳐놔도 다 피할 길 주고 전염병 안 들게 해주고 기도도 착착 응답해주고 네 보는 데서 악한 사람들이 너를 해치는 사람들이 망하는 것을 보게 되고 보호천사가 항상 내 옆에 있고 항상 건강하면서 장수의 복도 내가 주고 그리고 천국에 올라가서 너희들이 로얄 계층이 될 것이고 이 모든 복들을 시편 91편에 말을 해줬어요. 근데 이 복을 받는 사람 많아요? 모세에게 우리 좋아하는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14절의 복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꼬주더라도 꾸지 않고
광주리가 뭐가 복받고 좋아하죠 우리. 이거 아무리 좋아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 진짜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해지는 사람에게는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깊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복을 주어놓으면 이게 뭐가 돼요? 복이 뭐가 돼요? 이게 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더 예수님을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분들에게 콱 다 주어서 그것을 소화할 만한 사람에게는 다 주지만 웬만한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에 적당히 내 그런 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기도하시오, 금식하세요, 뭐 하면 이거 다 줍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하면 이거는 비성서적이요. 근데 신기한 건요, 이 지식이 어떤 사람들이 결여됐냐면 보면은 이 고등학교 때 지도자들이 선지자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이 지식이 결여된 거예요. 여호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꾸중을 줄 때 내가 722년 사건을 일으키겠다, 586 사건을 일으키겠다 할 때 항상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 이놈 지도자들아, 너 제사장 놈들아, 너 선지자 놈들아 붙여서 죄송합니다. 또 무슨 놈이? 서기관 놈들아. 소위 요새 말로 하면은 로마 가톨릭의 신부들이야, 추기경 이놈들아, 우리 개신교의 목사 놈들아, 감독 놈들아, 신학자들아, 이런 소리야, 이런 소리. 에? 니네들 포지션은 다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지식이 약하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따르는 군중들이 왜 저렇게 됐는지 아느냐? 니네 놈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고생을 같이 하지 않냐 너희들? 이러는 거예요. 이사야서 28장 9절에도 똑같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사야한테 이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아주 기가 막힌 말씀들 하시는데요. 28장 9절에 그랬어요. 이 지도자 놈들이 어떤 놈들인지 아느냐? 금방 엄마에게서 젖을 뗀 영적 어린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는 젖먹이는 거기 졸업하고 잠깐 엄마에서 이제는 젖을 뗀 영적 어린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특징이 뭐냐? 이사야서 28장 9절에서부터 14절에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이사야서 28장 9절에서부터 10절에 보면 지도자들 영적 어린아이들의 특징을 말했어요. 특징 1번 뭐냐? 이 지식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타이틀은 다 지도자들인데 이 지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지식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한테 그랬어요. 얘들에게, 이 영적 어린아이 지도자들에게 이 지식을 가져라고, 에? 이 지식에 대해서 내가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단순하게 다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모세 오경 주고 율법 주고 또 역사서도 주고 출애굽 스토리도 주고 시편도 주고 이거 다 줬는데 그걸 아무리 봐도 이 영적 어린아이들은 그 안에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게 이 신비에 대한 것, 이 필수 과목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 다 줘도. 그렇기 때문에 소화를 못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에서 조금 좀 주고 저 스토리에서 조금 좀 주고 한꺼번에 다 못 주니까요. 그리고는 그 조금 준 것을 계속 반복으로 말해준다는 거예요. 반복으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렇게 줘도 못 들으려고 하고 안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28장 12절인 그랬어요. 건성으로 듣는 거예요. 건성으로. 이 구약의 모든 이 스토리들이 누구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구약의 스토리들은 나에 관한 이야기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분이 예수님이 또 부활하시고는 또 두 번씩이나 말했죠.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4장 27절 또 44절에 구약의 모든 내용들을 봐라. 다 나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나에 관한 이야기. 그런데 이 사람들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분이요. 이사야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사야에서 29장 9절에서 16절을 딱 보면요. 뭐라고 그러냐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 이사야야, 이들에게 내가 뭘 준 줄 아느냐? 깊은 잠을 자게 하는 영을 내가 부어줘놨다는 거예요. 이거 믿을만 해요? 영어로는 그랬어요. The spirit of deep sleep. 깊은 잠을 자도록 이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 시대에도요, 이 지도자들이요, 많은 많은 지도자들이 있고, 뭐, 여기다 뭐 타이틀 다 달고 다니지만, 많은 지도자들이 깊은 영적 잠을 자도록 그분들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 욕을 하면 안 돼요. 문제는 그런 사람들 그러지 말고, 여기서 있는 황 목사도 거기에 속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잠을 깨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잠에서 깨어나야 되잖아요. 이 잠에서 깨어나라고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이렇게 내가 땀 흘리면서 소리 지르잖아요. 잠에서 이렇게 잠자고 있고 눈도 가려 있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그들에게는 그 책이 책을 봉해버렸다는 거예요. 봉해버렸다. 이 성경 말씀을 이 봉해버렸기 때문에 이 책을 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읽을 수가. 그리고는 이들이 겉으로는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말하지만 무슨 신학 박사에다 뭐에다 뭐 목회 많이 하고 뭐 경험 많고 뭐 타이틀 그거 현자들이지만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명철이 숨겨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등학교 때 예수님이 내가 그렇게 만들어냈단다? 그러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이 그런 모습이 되도록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상을 저렇게 섬겼단다. 우상을 섬기니까 어떻게 해줘요? 에? 우상 그분들이 섬겼기 때문에 722년, 586년 사건이 오게끔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자인된 것을 이사야에게 쭉 나머지 선교사들이 선지자들 있죠? 미리미리 예언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눈 감긴 것은 이분들이 나빠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완전한 뭐예요? 프로그램이에요. 디자인이. 그러니까 이 디자인했기 때문에 이 90%의 이 유대인들 그중에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지식이 겨여되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 좀 봐요.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 이 구약에서 들여다보면 다 보여요. 지식의 결여로 말미암아 받은 열매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첫째 열매. 이 첫째 열매가 뭐냐면요,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4절에 이 열매를 이사야가 지적을 해요. 이 지적하는 내용을 제가 보면요, 첫째 열매는 뭐냐면 이 창조 목적을 위배하는 열매예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요, 이
여호와 하나님과 바벨론 종교의 신을 동시에 섬기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바벨론 종교의 신을 동시에 섬기는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모습을 이사야가 지적을 했어요.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4절에 제가 2절부터 한번 여러분들 성경 열어봐 주세요. 이사야서 1장 이사야서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그 인트로덕토리의 인트로덕션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이사야야, 이 문제점들을 먼저 적어라. 그러면서 그 문제점이 2절부터 쭉 보세요. 제 성경과 여러분 성경과 좀 번역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오 하늘이여 들으라. 오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주께서 말씀하셨도다. 내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육성시켰으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 자녀들은 지금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죠? 3절에요.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도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놈들이 두 주인 섬기는구나. 본 주인하고 또 잡놈 또 같이 섬기는구나. 그런 소리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소와 나귀를 비유를 들었어요. 4절에 보세요. 아, 이 죄 지은 민족이요. 죄악을 짊어진 백성이요. 그러니까 이 죄, 죄악하면 이게 뭡니까? 무슨 죄예요? 창조 목적이에요. 그렇죠? 창조 목적이 돼. 그냥 뭐 잡다 안 그냥 이런 죄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뭐 우상 섬기는 죄, 창조 목적 어긴 죄들이에요. 행악자들의 씨앗이요. 그러니까 행악자들이라는 건 무슨 소리예요? 창조 목적을 위배한 자들이라는 소리예요. 행악자들의 씨앗이요. 부패한 자손들이요. 이 부패하다는 것도 똑같아요. 영적으로 부패했던 거. 이거 지금 일반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이요? 그거 아셔야 돼요. 부패한 자손들이요. 그들은 주를 버렸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성나게 하였으며 그들은 타락하여 멀리 갔도다. 지금 요 이사야서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것이 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두 주인을 섬긴다는. 똑같이 요 고등학교 시절이에요. 똑같이 교회 시대에 보면 패턴이 똑같다는. 그 다음에요. 이 두 번째 열매를 좀 봅시다. 이사야서 1장에 11절에서 15절을 보시면 두 번째 열매가 나와요. 이 지식이 없이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드는 열매. 자, 11절 보세요. 어떤 열매인가? 이것은 형식주의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에요. 형식주의 예배를 드리는 장면. 이것도 신약교회에서도 똑같았어요. 자, 보세요. 11절. 너희의 수많은 희생제물들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주가 말하노라. 나는 수양들의 번제물들과 살찐 짐승들의 기름으로 배불렀으며 또 나는 수송아지들이나 어린 양들이나 순염소들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변질된 유월절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제사는 엄청나게 드려요. 새벽 기도부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하는데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 왜 거기엔 누구 이야기가 빠진 거예요? 순수 유월절 어린 양 이야기는 빠지고 딴짓을 한다는 거예요.
변질된 예배들이.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나타날 때, 예배드리러 오고 할 때 너의 손에 이것을 가져와 내 뜰을 밟으라고 누가 요구했느냐. 다시 말하면 교회 열심히 다니지만 이런 그 엉터리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에 헛된 예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아라. 분향은 내게 가증하며 새 달들과 안식들과 지폐들을 모으는 것도 내가 견딜 수 없으니 심지어 엄숙한 모임까지도 악한 것이니라. 거룩한 모임까지도. 지금 여기 지금 왜 그래요? 뭐가 빠진 거예요? 요 지식이 빠졌어요. 지식이 빠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순수한 정체성이 빠져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냥 겉으로는 알고 있지 이 과목들, 이 신비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너희의 새 달들과 정한 명절들, 이게 다 절기 지키는 이야기예요. 내 혼이 싫어하노라. 그것들은 내게 짐이 되고 내가 지기에 피곤하노라. 15절에 너희가 너희 손을 내밀면, 내밀 때면 기도하고 막 손 올리고 이러잖아요. 뭐 이거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뭐 이거 주십자 저거 주십자 기도하잖아요. 너희가 너희 손을 내밀 때면 나는 너희에게 내 눈을 가리리라. 예수님의 눈을 감으시겠다는 거예요. 정녕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할 때에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의 손은 피로 가득하도다. 무조건 기도만 많이 하면 된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많이 할수록 좋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해놓고 지금 이게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여기 지금 이사야 때는 성전이 무너지기 전이에요. 성전이 586에 무너졌죠. 722에 관한 이야기니까 이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거기에 왕들 20명 중에 거의 대부분이 다가 이런 짓 했죠.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 중에 한 분만 절반짜리 누구예요? 예후 몇 대요? 11대. 우리가 이런 지식을 다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예후가 11대 뭐 어떻고 15대는 어떻고 뭐 그런 공부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이 지식은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이런 창조 목적 위배하고 형식주의 예배 때문에 예수님이 화가 나셨다라는 말씀 있었죠? 이사야서 1장 4절에 예수님이 화가 나셔야지만 722 사건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가 잘못된 거를 지적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예수님을 화나도록 지금 만드신 거예요. 철저한 계획 속에서. 그래서 이분이 거룩한 화를 내시고는 722년 사건을 일으키시겠다고 이사야에게 예언하셨어요. 이사야에게. 그 이사야에게 예언하신 성경 구절을 제가 쭉 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이사야서입니다. 준비됐어요? 1장 5절에서 8절. 8장 1절에서 22절. 9장 8절에서 21절. 10장 5절에서 19절. 24장 1절에서 12절. 28장 1절에서 41절.
이렇게 놓군요. 실제로 또 이것이 성취가 된 거예요. 722년이 성취된 게 성경 이사야에게 또 나와요. 이사야 시대에 이것이 일어났거든요. 이사야 시대에 예언됐고 그분이 살아계실 때 성취가 됐어요. 이사야서 36장 1절에서 22절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41절 똑같이 이사야 때는 아닌데 이사야에게 586을 바벨론 사건을 또 예언을 하셨어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성경 구절 드릴게요. 이사야에 강연한 이야기요. 이사야서 3장 1절에서 11절. 이사야서 3장 16절에서 26절.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19절. 이사야서 7장 17절에서 25절. 이사야서 13장 1절에서 16절. 이사야서 14장 1절에서 3절. 이사야서 24장 1절에서 12절. 굉장히 많아요. 이사야서 28장 14절에서 29절. 이사야서 29장 1절에서 6절. 이렇게 하시고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분들이 586 사건이 이제 일어날 것을 예레미야가 말씀하시고는 그리고는 예레미야에게 계속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70년 후에 회복될 것을, 귀환할 것을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2절에 이런 가운데요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예비하시겠다라고 이 선지자들에게 말씀했어요. 남은 자들을, 그러니까 요 지식을 가질 자들. 그래서 우상 섬기는 열매를 맺지 않고 형식적인 비성서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싫어하는 소수의 남은 자들을 준비시키겠다 그랬어요. 거기에 대한 성경 구절 드릴게요. 이사야서 1장 9절. 이사야서 4장 1절에서 6절. 이사야서 6장 13절. 또 이사야서 10장 20절에서 23절. 이사야서 11장 11절. 이사야서 28장 5절. 예레미야 23장 3절. 열왕기상 19장 18절. 에스라 8장 12절. 이들은 다 은혜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로, 이제 바울도 그런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9장 5절에. 그리고요 이 두 사건 이후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훈련시킨 다음에 꼭 회복을 시켜주세요. 혼쭐을 내시고는 그게 우리 삶에도 그대로 다 적용이 돼요. 첫 번째, 이사야서 3장 12절에서 15절. 또 이사야서 4장 1절에서 6절.
그리고는 예레미야에게도 이 회복 메시지를 또 주셨어요. 예레미야는 이사야보다 훨씬 뒷분인데 예레미야는 626년에서 586까지 분이세요. 예언하신 분인데 아까 주셨지만 예레미야서 25장 11절에서 12절 이건 뭐냐면 70년 동안 너희들이 바벨론 노예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했어요. 25장 11절에서 12절 그러니까 똑같이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또 우리에게 소망을 줘요. 뭐냐면 70년이 차면은 귀환할 것인데 남은 자들이 귀환할 것이다. 남은 자들이. 그래서 귀환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어요. 이렇게 보면 이 소종의 창조 목적 교육 훈련 과정을 마치면 꼭 회복을 시키시는 그건 하나님의 예정된 자녀들을 창조 목적 훈련시키시는 하나의 교육 과정들이에요. 교육 과정들. 이것이 그대로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초급 대학 때도 요 패턴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이제는 또 대학교 때도 요 패턴이 그대로 적용이 됨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도 신기하게요. 이렇게 회복을 받은 이분들이 또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회복받아 놓고는 또 이 사이클에 또 이 예전으로 돌아간 장면이 성서에는 자세하게는 안 나오지만 말라기서를 보면 딱 나와요. 말라기는 주전 430년에 기록한 예언서인데 말라기서를 딱 보면 말라기가 말라기서를 기록하면서 처음부터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말라기서 1장 6절에서부터 14절이에요. 그러니까 말라기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봐라. 너희들 이제는 남북이 이제 하나 돼가지고 한 나라가 됐는데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끝나면서 이제 북쪽도 이제 유다와 똑같이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런데 말라기 때에 보니까 그 모습이 1장 6절에서도 14절에 보면 적나라하게 우리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아까 이사야 때의 그 모습과 똑같아요. 제가 6절부터 읽겠습니다. 성서 열어봐 주세요. 말라기 우리 기억나지만 722년에는 그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공격받았잖아요. 그러다 586 때 뭐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받았죠. 이게 바벨론 나라가 아수르 나라를 점령해서 없애버렸거든요. 그래서 아수르에 잡혀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의 손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바벨론 손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에 있던 사람들과 합해서 다 통째로 바벨론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이 끝나고 쭉 나오다가 이제 400년 정도 됐을 때 이제 말라기가 지금 보는 장면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영적 모습을요. 자, 보세요. 이제 알다시피 70년이 딱 끝난 다음에 제2성전 지어졌잖아요. 그래서 제2성전이 훨씬 더 보기도 좋고 거창한 성전인데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모습들을 보고는 예수님이 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6절부터 봅니다. 아들은 그네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자기 주인을 공경하나 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만군의 주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은 어디 있느냐? 경외함이 없는 거요.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가 없어요? 영적
무감각한 거예요. 자기네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똑같아요. 전 세계의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이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사람들 보면요, 거의 똑같아요.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7절에 보세요. 너희가 더럽혀진 빵을 내 제단 위에 드리면서, 이 더럽혀진 빵은 뭐예요? 순수한 무교병이 돼야 되는데 무슨 병이에요 이게? 유교병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 예배 때 예수님 이야기에다가 잡다한 예화를 들고 잡다한 무슨 뭐 코미디 같은 이야기 집어넣고 뭐 이러면서 우리 설교하고 바이블 스타디 하잖아요. 그 안에 뭐가 많이 들어있어요? 예? 누룩들임. 거기다가 지금 다원주의적인 사람들은 그 형편없는 더러운 누룩까지 집어넣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더럽혀진 빵들이. 너희가 이 더럽혀진 빵을 내 제단 위에 드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나이까 하니 너희가 주의 상은 멸시할 만하다고 말함으로써 더럽혔도다. 이 모르는 거, 예배를 드리는데도 이 예배가 지금 다원주의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기네가 이게 잘못된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 지금 말라기 때는 언제냐면 예수님의 초림이 가까울 때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을 때는 이거보다도 더 심한 이 더럽혀진 빵들을 교회 안에서 자행한다고 그랬어요. 재림이 가까울 때는. 8절에 너희가 눈먼 것을 희생제물로 드린다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저는 것들과 병든 것을 드린다면 그것이 악하지 않느냐? 지금 총독에게 그것을 바쳐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외모로 받아들이겠느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유월절 때 또 절기 때마다 어린 양과 염소를 이제 할 때 흠없고 1년 된 수컷이죠. 병들면 안 되고 며칠 동안 점검했어요. 4일 동안 점검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이때만 해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게, 다시 말하면요, 동물을 보면 제대로 된 건강한 1년 된 흠없는 수컷을 찾으려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지불해야 돼요. 그 다음에 바빠서 그거 찾으러 길도 없어요. 잠깐 장사꾼들이 와서 애꾸나 꼬리 잘린 거 다리 별름뱅이들 그냥 싸게 파니까 받아다가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가 이 편의주의로 다 변해버린 거예요. 예? 그냥 가서 예배만 잠깐 드리고 또 놀러가자. 예? 헌금 집어 던지고 그냥 가자. 뭐 별난 지금 편의주의로 다 변해버린 거예요. 이것의 극치가 지금 다원주의인 거예요. 이 다원주의가 이 지금 저는 것들과 병든 것들 이게 다 이게 다원주의의 메시지들이고 다원주의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장면에, 예, 오늘날 지금 타종교의 지도자들도 교회 단에 서서 같이 예배를 드려요.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나중에 더 자세하게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가면서 이제 이야기하겠지만요. 지금 예수님의 초림이 가까운 이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말라기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재림 때도 이 패턴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무엇과 죄입니까? 이렇게들 반문하는 이분들의 모습들 예수님이 다 기록했어요. 9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청하노니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라. 이것이 너희의 방법이었습니다. 그가 너희를 왜 물어보시겠느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다시 말하면 이 지도자들아, 이 목회자들아, 이 교계의 지도자들아, 너희들이 뭐가 없어서 지금 이런 짓 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은혜예요? 남은 자의 은혜.
요 남은 자 속에 들어가는 은혜를 너희들이 구해라. 11절에 보면 이는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내 이름이 이방인 가운데서 위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분이 이 11절 14절 보시면요 팍 점프해서의 교회 시대의 모습을 이야기해요. 이분들이 지금 이렇게 되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눈이 감기고 이렇게 되는 건 제사를 이런 식으로 드는 건 거기에 뭐가 깔려 있냐면 너희들이 이런 짓 하니까 내가 내 은혜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넘기겠다는 거예요. 이건 신약시대의 모습 그대로 보여줘요. 유대인들은 눈이 감기고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가는 그 모습을 미리 이분들이 이런 짓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분들에게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11절에 이는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전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위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각 처에서, 각 세계 처에서 이방인들의 내 이름으로 향을 피우며 제사를 드리며 순결한 제물이 드려질 거예요. 이분들은 이방인들이 순결한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이고 이는 내 이름이 이방 가운데서 위대하게 될 것입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14절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는 내가 위대한 왕이요 내 이름이 이방 가운데서 두렵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유대인의 눈 감금이 실은 이런 저기 그러므로 해서 그 은혜가 어디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누가 깨달았어요? 유대인의 남은 자들이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 이 큰 그림을. 그러면 우리 질문이 하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크게 둘로 구분을 하시는가? 90%의 일반 하나님의 자녀들과 10%의 남은 자들. 왜 이렇게 구분하시는가? 그러면 저는 깨달기를 첫째, 우린 학교, 지금 학교 다니는데 학생들을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가 어딜 가는 사람이에요? 이제 본향으로 올라가는 사람들. 학교가 이제 끝나면은 졸업해서 올라갈 사람들인데, 저 동네 올라가면, 저 동네는 계층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동네는 계층 사회. 그때 그 세분하면 여러 계층이 있는 거예요. 계층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 계층 사회인데, 누구를 어느 포지션에 세워야 될까를 정화해야 되는 잣대가 필요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잣대가 필요한 거예요. 누구를 어디에 앉히고, 누구를 어디에 앉히고. 그렇기 때문에 잣대가 필요하기, 잣대를 가지고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러 모습으로 창조 목적을 어느 그 정도의 차이에서 여러 모습으로 다양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주권 하에서 이제 은혜를, 은혜의 분량을 어떤 분들은 이만큼 주고 남은 자 같은 사람, 남은 자들도 그 안에 또 계층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분량을 이렇게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시고 두 번째는 은혜의 분량을 받은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오는 게 뭐냐면 믿음의 분량이에요. 은혜를 얼만큼 받은 거에 의해서 믿음도 그 분량이 또 따라오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에다가 성경에서는 은사의 분량이라는 단어를 써요. 예. 이것이 다 은혜의 분량에 맞춰서 믿음의 분량도 따라오고 은사의 분량도 따라오고 이렇게 따라오는데 문제는 뭐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는 어디에 속해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예? 이
은혜의 지식을 받은 자는, 제목을 적어놓으세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높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남은 자 대열에 들어오는 사람은 그 특징들이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이 창조학교, 이 창조학교의 구조를 쫙 보는 사람이에요. 그 안에 교장 예수님 계시고 부교장 사탄이 있고 그 조직들을 우리가 공부했죠? 그것을 쫙 한 눈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그걸 보군요, 항상 그것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보면서 지금 오늘날 나의 살고 있는 이 현실을 내가 한번 조명하는 거예요. 이걸 묵상하면서 이것을 내가 이 현실을 지금 돌아가는 이 모든 우리나라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 남북관계, 기타 등등 이것을 조명하면서 이해하는 거예요. 이 큰 그림 속에서.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내가 대처하는가. 또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진보 정권이 지금 대두됐는데 그분들이 지금 들어와서 하는 일이 뭐냐? 절대 가치를 파괴하고 다원주의를 선호하고 종교 차별을 반대하고 세계 단일 종교를 만들려고 그러고 법제화를 추진하고 인권 우선주의로 동성애자들도 보호하는 법제화를 추진하고 이런 걸 딱 보면서 이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은, 이 창조학교의 구조를 보는 사람은 이런 일들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믿어요. 안 그러면 이것 때문에 화가 나서 밤잠을 못 자요. 화가 나서 밤잠 못 자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남은 자는 달라요. 시각이 다른 사람들, 이 남은 자들은 이런 이 전체를 보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일들을 하는구나. 언젠가는 이런 모든 큰 바벨론 시스템이 이제는 무너질 때가 오죠. 우리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다음에 이제 공부 자세히 다세히 할 때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런 그 시각을 가진 남은 자는 내가 남은 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첫 번째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남은 자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중요해요.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구별해요? 네? 이렇게 보시면요, 우리가 구약에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왕이나 이런 사람들, 또 신약의 베드로나 바울처럼요, 요 사람들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그 표출한 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요분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요 히스기야 왕도, 요 요시야 왕도 이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요, 내가 남은 자녀서 은혜를 받은 남은 자녀 아닌지는 제일 먼저 뭐로 나타나냐면, 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예요?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자기 삶에서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세상의 딴 것들은 이게 다 배설물이다라고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삶에서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정녕 남은 자들이에요. 이 남은 자들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이 다 잘 알잖아요. 너희들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그랬죠. 이 너희들은 요 남은 자들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모든 것은 다 먼저 최우선으로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 큰 이
이 학교의 시스템, 이것을 위해서 구하는 자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가족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 지금 문제들, 직장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은 주님이 나에게 맡겨라 이거예요. 이 맡기는 사람, 맡기는 사람. 그러니까 맡기는 사람과 안 맡기는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그게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다 주님에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이 지금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 남은 자가 이렇게 되면요, 이런 사상을 가지면요, 로마서 8장 28절을 고백하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알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요 남은 자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좋은 일, 나쁜 일, 기분 나쁜 일, 어떤 때는 슬픈 일들, 문제가 해결 안 되는 일들, 그래도 주님 좋은 일이 앞으로 있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서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네. 로마서를 57년에 썼잖아요, 바울이. 바울은 그때부터 이미 다 알았어요. 몇 년 있으면 로마 감옥에도 들어갈 것이고 몇 년 있으면 이제 참수당을 다 하셨어요, 이분이. 그렇기 때문에요, 이 로마서 8장 28절을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합해서 선을 이루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바울이 그랬잖아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여러 가지 나를 지금 괴롭히는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모든 일에 아하, 주님의 장중에서 이것이 일어나는구나. 그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치자로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예.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불평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관계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나를 좀 마음 아프게 하거나 나를 씹는 사람이나 나를 좀 기분 나쁘게 한 사람들도 내가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용서해주고 안아줄 수 있게 되는 마음의 풍성함을 가지게 되는, 이 비전을 가진 사람은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비전을 가진 사람은요, 평강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평강.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평강이란 말이 이런 의미에서의 평강이에요. 이 평강에 있으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이 평강을 가져오게 되게 돼 있어요. 이 지금 복잡한 세상사를 딱 보시면서 이 안에서 평강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시록에서 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딱 보세요. 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딱 보면 아시아의 일곱 교회란 건 뭡니까? 신약 2000년 기간,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크리스천 커뮤니티를 이야기하네. 크리스천 커뮤니티. 거기에 일곱 가지의 커뮤니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렇죠? 근데 그 안에 다섯 커뮤니티는 꾸중을 받는 커뮤니티고, 두 커뮤니티가 칭찬받는 커뮤니티. 이렇게 디자인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이제 교회 시대에 교회들은 많겠지만 요 다섯 교회들은, 교회라는 건 꼭 큰 빌딩만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교단이라는 큰 하나의 큰 집합체도 이야기할 수 있고 한 개인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다섯 가지의 사람들은 이 고등학교 때의 90%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 두 교회, 뭡니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남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칭찬받은. 이렇게 디자인해 놨어요. 근데 우리 교회도 요 남은 자 대열의 커뮤니티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주님 앞에 우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은혜 받은 자들은, 남은 자의 은혜 받은 자들은 어떻게 돼요? 우상을 섬기지 않고 또 최우선으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볼 때도 로마서 8장 28절의 모습으로 보고, 그리고는 항상 평강을 가지는,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그냥 비전으로 쳐다보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세대의 추수꾼 역할을, 마지막 추수라는 추수꾼 역할을 하는 요 교회가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이것이 남은 자 그룹인 거예요. 이런 사람 됩시다. 우리가 남은 자로서 은혜를 받아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을 한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은혜로 허락받은 존재들입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공중 재림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대학교 그 학기의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는 특별한 시대에 저희들이 불림을 받고, 이 마지막 때에 남은 자로서 추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 이 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추수꾼 일도 허사고, 이 추수꾼을 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걱정, 근심, 고통 때문에 손발이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한 자들은 남은 자가 아니고 추수꾼이 아님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이 추수꾼이라도 남은 자의 그 복음과는 추수꾼 역할을 할 때, 이 세상의 이 모든 복잡한 일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감난선 설교에서 예언해 주셨기에 저희들은 그러한 그 예언 속에서 이 모든 돌아가는 이 일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이것을 독수리가 창공에서 내려다보듯 독수리의 시각으로 보면서 이 폭풍우 속에서도 저희들이 평강을 누리는 복된 자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끊임없이 가르쳐 주심과 깨닫게 하심과 순종케 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